그러면 지금부터 대입 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아직 11월 말에 대학들이 대교협에 제출한 내년도 안 그것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여러분들이 뭐 수시하고 정시가 전혀 다른 시험인 줄로 자꾸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모집 시기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다. 작년까지 이렇게 뽑았거든요. 수시 67%, 정시 33% 이렇게 뽑았는데 이 수시 모집 안의 내용을 보면 학생부 교과형, 학생부 종합형, 특기형, 논술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 합치면 100이 아니고 67.1%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한 60%로 줄고 이게 40%로 는다. 그래서 시기에 따른 어떤 구분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걸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입시는 전형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수시냐 정시냐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뽑는 시점이 수시로 뽑으면 수시고 정시는 뽑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형 방법이 중요한데 수시에 있어서 학생부 전형이 현재 4.7%고 종합이 24.2%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면 학생부 교과는 내가 예상컨대 한 5% 정도 될 것 같고 전체 정원에 학생부 종합은 24인데 이게 30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두 개가 35가 될 거라고 아까 여기에서도 이야기한 게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정시는 33%인데 이게 40% 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별표를 가지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형은 정말 서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교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내신 따기를 잘하면 돼. 그 다음에 비교과는 약간 중요한데 안 보는 학교도 많아요. 교과형은 비교과는 하나도 안 보는 데도 있는데 일부 약간 보기 때문에 요거는 진한 별도 아니고 흐릿한 별 한 개 해놓은 거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 수능 최저학력은 꽤 중요하다. 이게 별표 다섯 개라면 이건 별표 세 개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완벽하게 관리해놨는데도 2등급 세 개를 못 받아서 최저 기준에 안 들어가면 아예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교과를 아주 잘하는 애 같으면 수능은 어느 정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 중요성은 알아야 된다. 여기서 별표를 비교과는 흐릿하게 해놓은 거는 대부분 학교는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만 보는데 어떤 학교는 일부 비교과를 본다. 근데 그거는 주로 출결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해놓은 거고 나머지 요건 없다. 학생부 종합형은 달라요. 학생부 종합형은 일단 학교 내신 평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 다른데 한 번에 뽑는 데도 있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뽑느냐면 학생부 종합형을 뽑을 때 1단계 정원의 세배수를 뽑는데 정원의 세배수를 학생부 평점을 가지고 랭킹해서 딱 잘라버려요. 그럼 학교 내신이 우선 아주 좋아야 돼. 걔들을 놓고 비교과 면접 이런 걸 보는 학교도 있고 한꺼번에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비교과가 4개씩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면접도 의외로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도 뭐 요만큼 비슷합니다만 요 중요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표 두 개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논술은 논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 못하면 채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과도 점점 좀 중요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시는 교과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도부터 서울대는 하나도 안 보고 수능만 가지고 뽑습니다. 그러면 연고대는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럼 내신 중요하네? 아닙니다. 이게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형으로 반영할 때는 전 학년의 전과목이 들어가는데 정시에 가면 3년 동안 네가 제일 잘한 거 12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런데 12개 과목을 또 반영하는데
점수차를 거의 하나도 안 줘. 1등급하고 5등급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학생 성적으로 보면 9등급 사이. 1등급이 만점이면 5등급이면 몇 점 차이 나느냐? 0.8점밖에 차이 안 나. 그럼 점차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그맣게 표현해놨고 거의 이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까지 내년도 발표되는 거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6가지라고 할 때 그 중요도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요거 3개하고 요거 1개겠죠. 그래서 4개에 대해서 요 표를 놓고 잘 이해하시고 요런 정도 된다 하면 앞으로 바뀌는 입시를 한 번에 설명했는데 아마 우리 중3 정도 학생이면 한 번도 생각 안 한 일이라서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이해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이 책을 한 번씩 더 보면서 아 이렇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모집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면 선지원 후 시험이다. 원서를 먼저 넣고 시험을 뒤에 치죠. 원서 접수는 수능 이전에 합니다. 대학별 고사는 대부분 수능 이후에 하는데 이전에 보는 학교도 있어요. 연세대 같은 학교는 수능 전에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추가 합격자라도 정시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 그 다음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내나 똑같은 건데 학생부 교과형은 학생부 교과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 수능은 요만큼이다. 이걸 아까 전에 한 번 더 설명한 거죠. 비교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의 중요성이 똑같이 중요하고 수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면접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논술은 논술 학생부 교과 수능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요거는 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그러면 보면 교과와 종합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이건 5%고 이건 30%가 그랬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뭐냐? 흔히 내신 성적이라고 불리는 학기별 성적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3학년 1학기 10번의 성적을 가지고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그리고 학기 중에 수시로 보는 수행평가 이걸 가지고 한 학기 성적을 내는데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하면 10번이죠. 수시는 요거까지 하고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뭐 정시는 골라서 몇 개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3들이 수능 치고 나서 기말고사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못 쳐도 앞에 거 골라가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열 학생부 교과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이다 하면 국어 문학 1위 단위수가 6이고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1등급 4%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기술과정 제2예고는 2등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학기는 이렇게 나왔다. 이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네요. 이런 정도면 거의 성골에 가까이 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을 교과로 살릴만한 애를 예를 하나 드러났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대학은 학생부를 평가할 때 과목별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 9등급제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는 우리 중학생들이 모를 가능성이 있겠구나. 너희들 지금 절대평가한 세대가? 너희들은 마지막 상대평가 세대네. 지금 중2부터 그럼 너희들은 알겠구나. 자, 1등급은 그 과목에서 4% 안에 들어야 되고 2등급은 그 다음 7% 그러니까 누적 11%까지입니다. 3등급은 23%까지 12% 4등급은 17% 그러니까 요 안에 들면 중간 안에 드는 애죠. 그러니까 전부 다 1등급 받는 애는 4%는 안 나오겠죠. 한 2%, 1점 몇 프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학생부 평점이 3.0 안에 들면 중간에서 약간 앞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학생 가지고는 학생부 교과는 안 된다. 학생부 교과는 평점이 1.5 이내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각 과목에
등급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예를 보면서, 아, 그럼 앞으로 학생부 전형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학생이 한양대 학업우수자 전형으로 영어 교육과에 갈 거라고 1학년 A 학생이 방긋방긋, 2학년 B 학생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내신을 좀 하는 애야. 아시겠습니까? 인상 보니까 그렇죠? 근데 얘들이 아직 뭘 조금 잘 모르는 애들이야. 왜냐면 A 학생은 1학년이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고, B 학생은 나름대로 성적을 한 2.0쯤 해놨기 때문에 2.0이면 그래도 반에서 한 3, 4등, 4, 5등 안에는 들거든요. 전교에서도 그래도 제법 자기 위치가 있는 애야. 그러니까 내가 한양대 영어교육과 정도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뭘 모르느냐 하면 2013학년도 한양대 학업우수자 전형의 1차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여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영어교육과의 1단계 3배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종합형인데 1단계는 정원의 3배수를 학생부만 가지고 뽑아. 그리고 그 3배수 안에 들은 애들을 다시 교과 성적, 비교과, 자기소개서, 면접 다 해가지고 한 배수 합격시키는 거거든요. 3배수 안에 들은 애들의 등급 평균이 1.59예요. 1.59. 학생부 좋은 애들은 일부 제한된 학생이죠. 일부 제한된 학생은 새 대입제도에서 대학 들어가기가 너무 좋아. 6장을 여기저기 마구 찔러볼 수 있으니까. 학생부 좋은 애는 틀림없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소수의 애들이야. 1.59나 된다니까, 1.59.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지금 B 학생을 한번 봐봐요. 얘는 인상이 벌써 바뀌었지. 그쵸? 에? 인상이 벌써 막 불퉁해가지고, 이 뭐 시커멓게해가지고. 근데 얘가 한양대 영어교육과 가겠다라고 각오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때는 애야. 1학년 중3 겨울방학을 잘못 보내가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에서 3.4, 정신 차리고 2.9, 1학년 2학기 때 2.7, 1학년 2학기 기말 2.5,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 2학년 1학기 때 2.4, 2학년 1학기 기말 때 2.2쯤 돼가지고 이런 각오를 한 학생이었거든. 내 성적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한양대쯤 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다만. 남은 시험 네 번. 예를 들면 네 번을 전부 전교 1등을 해도, 모든 과목을 퍼펙트 만점 받아도 2.01밖에 안 나와. 평점을 내면, 평균을 내면. 그러면 3배수 안에 들어간 애들의 평균이 1.59면 카트라인은 1.7 근처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낮아도. 그럼 이 안에 1차 3배수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중3이니까 아직 희망이 있지만은 고등학교 1, 2학년 같으면 지금 현재 학생부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상이 벌써 좀 허물어져 있고, 1학년 이 학생은 1학년 1학기만 했다고 가정을 하고 해본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1.5, 1.4. 상당히 성골 내지 진골, 성골 중간 사이에요. 그래서 요 성적을 비슷하게 끝까지 가서 1.59 된 거예요. 그러면 1차 3배수 안에는 들어간다. 근데 이런 성적을 계속 받는 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한양대 영어 교육과 정도도 1차 3배수 안에 들어가는 게 저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부 전형을 단순하게, 아, 고등학교 가서 내신만 잘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는지 알고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로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수시와 정시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달라요.
수시는 이 스카이 대학 같은 데는 전 교과가 모든 과목이 다 반영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대는 정시는 반영 안 해. 그런데 나머지 연대, 고대나 나머지 대학들은 정시는 문과는 국영수 사회 일부 과목, 자연계는 국영수 과학 일부 과목이 반영되고 수시 모집도 스카이 대학 말고 밑으로 내려오면 국영수 사회 전과목, 전과목. 하여튼 수시는 전과목 위주 내지는 문과는 문과 전과목, 이과는 이과 전과목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으로 가겠다면 모든 과목을 잘해놔야 돼. 근데 그게 좀 무너진 학생은 정시 쪽으로 수능 위주로 방향을 돌릴 때는 일부 과목만 잘해놔도 돼. 한 학년에 서너 개씩만 잘해놔도 학생부 평점은 거의 만점에 받을 수 있고 또 별 차이도 안 나. 이해되셨죠? 수시와 정시의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대 같은 경우 전교과고 이렇게 됐고, 자, 정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고대 같으면 정시는 이렇게 국영수, 사회과학, 관련 과목 중 각 상위 세 과목.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이거는 2학기까지 다 들어가는데 네 개 영역이잖아. 문과는 국영수 사회고 이과는 국영수 과학인데 그 중에서 관련 과목 중 상위 그러면 내가 국어를 12학기 중에서 제일 잘한 거 세 개만 뽑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몇 개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개 영역에서 제일 잘한 거 세 개 들어가니까 12개 들어가는 거니까 정시는 조금 관리가 안 된 애도 골라 먹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럼 정시는 쉽게 말하면 내신 성적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돼. 웬만하면. 그러나 수시는 이렇게 전교과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네 개에서도 결국은 전교과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수시 학생부 관리하는 학생은 뭐 음악미술체육은 안 들어가지만은 나머지 교과에서는 전교과를 상당히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년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같으면 1학년과 2학년의 3학년의 성적을 02, 33, 33 해서 100%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이 연세대까지. 근데 고대는 점점 올라가는 걸 더 보겠다 해서 2학년 40%, 3학년 40%로 보는 경우도 있고 성대도 그렇게 보지만은 요 두 개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웬만한 대학은 1, 2, 3학년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걸 내가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비교과는 교과 이외의 모든 영역을 통칭하는데 출결, 수상경력, 이 수상경력은 학교 내의 수상경력이 중요합니다.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과 외 학습체험 독서활동 이런 건데 그러면 비교과 예를 들면 인적사항, 출결사항, 학적사항, 수상실증, 자격증 및 인적, 지적상황, 재량활동, 봉사활동, 체험학습사항, 특별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교별, 학년별, 성취도 변화, 독서활동, 행동특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학교생활 하면서 기재가 되죠. 그걸 가지고 이 학생이 우수한지 안한지를 판단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시모집에서 비교과는 학생부 위주나 나머지 유형의 반영 방법이 다르다. 학생부 종합형은 아주 자세하게 모든 걸 평가하고 교과형은 출결 봉사만 본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논술은 비교과 반영하지 않거나 최소한 정도만 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이 안에 다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이건 공부하는 차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정시모집에서 비교과는 대부분 출결과 봉사다. 그렇죠? 이쪽은. 근데 수시는 종합형은 다 들어간다. 근데 정시는 비교과는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이걸 한 번 더 정리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형과 학생부 종합형은 어떻게 다른 거냐? 학생부 교과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만 100% 반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국대의 학생부 100% 전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고 학생부 종합형은
예전에 입학 사정관 전형이 이쪽으로 대부분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이름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종합형으로 바뀐 건데, 그러면 서류와 면접형인데 연세대 학교생활 우수자는 1단계 서류 평가를 가지고 일정 배수, 3배수를 뽑을 수도 있고 5배수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1단계 서류 평가를 해가 뽑고 그 안에 든 애들을 데리고 2단계 서류 및 면접을 종합평가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진짜인지 면접해보면서 확인하고 네 수상 실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뭐 이런 것들 해서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하는 건데, 근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학생부의 교과가 어느 수준 이상 우수해야만이 1단계 통과가 대부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국대 학생부 100% 전형이 사실은 옛날에 올해까지 건국대 학생부 100% 전형이 학교 내신만 본 게 아닙니다. 수능 요건이 아주 까다롭게 돼 있었어요. 제일 까다롭게 된 학교가 이 학교야.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아마 우리 중학생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말이 학생부였지 전혀 학생부 전형이 아닌 경우가 여태까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인 학생하고 학생부 6.5인 학생이, 여기는 A양이고 이건 B양이야. 둘이 이화여대 학생부 전형의 원서를 썼어요. 이화여대 2대 학생부 전형의 원서를 썼는데 누가 합격을 했냐면 얘는 떨어지고 얘는 합격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화여대 학생부 전형은 1단계 정원의 40%, 2단계 정원의 30%, 3단계 정원의 30% 이렇게 뽑았어요. 단계별로 뽑는데 이 단계의 조건이 수능 자격이 아주 강했어. 수능 4개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4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5 이내. 이게 작년 기준이야. 그럼 4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5 이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국영수 탐구에서 한 개만 2등급이고 남이 다 1등급이 돼야 돼. 이런 애들은 이화여대 정시에 넣어도 당연히 되기 때문에 항상 미달이야, 미달. 그래서 요 바로 옆에 우리 나가면 신촌 메가스타디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도 채모 양이 학생부 6.5인데 요 조건을 충족시켜서 합격한 거야. 얘는 이화예고고등학교 출신인데 재수를 해서 2대 학생부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장학금 받고. 근데 그러면 이화예고에서 6.5등급이면 거의 전교 꼴찌야. 학생부 성적이 아주 나쁜 애인데 여기에 합격을 했어요. 왜? 1단계 조건에 드는 애가 거의 없으니까, 그걸 원서를 안 넣으니까 미달로 들어간 거고, 2단계는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4 이내야. 요거는 나쁜 거 한 개 빼고 두 개 등급이 1등급, 1등급, 2등급이 돼야 돼. 이 정도 되는 애들도 2대 잘 안 넣는단 말입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이죠. 그러면 이건 학생부가 3.5 정도만 돼도 합격해. 그러면 1.3인 이 여학생은 왜 떨어졌느냐? 3단계 조건은 1등급이 두 개 있었어야 돼. 1등급 두 개면 상당히 우수한 애거든요. 그러면 학생부가 한 2.0이면 붙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왜 떨어졌느냐? 1등급이 한 개밖에 없었어. 얘의 그의 수능 성적이 2, 1, 3이었다. 1단계 조건도 안 되죠. 2단계도 안 되죠. 3단계 1등급이 한 개밖에 없잖아. 자격 미달로 학생부가 아주 좋은데도 채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놨단 말이야. 학생부 100%라고 해놓고 장난을 많이 쳤다고. 올해까지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학생부 전형이면 수능에 최저학력 2등급 2개나 3개만 충족하면 말 그대로 학생부만 가지고 뽑기 때문에 이제는 대입의 결과가 정반대지. 얘는 절대로 붙을 수 없고 얘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대입 제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분명히 누구한테 유리해졌냐.
지방학생들. 그쵸? 학교에서 내부 공부 경쟁이 덜 치열한 학교. 이런 학교에게 유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새 대입제도는 분명히 특목고나 강남 지역 학생들의 대입 결과를 조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3들이 내신박 따기 좋은 학교 쪽으로 가려고 막 예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가봐도 아주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형에 지금 봐봐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 1500개 있죠? 그 안에서 1.5 이내 드는 학생이 한 학교에 그러면 평균 10명 있다 치면 15,000명이잖아. 15,000명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주요 대학이 15개 대학이 정원이 4만 명이죠. 그 중에서 학생부 전형은 35% 하는 것 같으면 13,000명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아주 좋은 애들이 다 깔면 상식적으로 상위 15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특히 교과로 가려고 하면 이거는 거의 1.3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따기 좋은 학교를 아무리 가봤자 그 잘 들으세요. 내신 따기 좋은 학교를 가봤자 그 성적 딸 수 있냐 이거예요. 쉽게 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당당하게 좀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분위기가 좋은 학교 가는 게 결국은 더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서울 시내는 완전 평준화되어 있지만 경기도 일부에는 평준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내신 가지고 가는데 요즘 지원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 구리 이런 데 가면 동아고등학교가 제일 좋은데 동아고등학교 애들이 원서를 안 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확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구리 인창이나 그다음이나 이런 학교가 오히려 지원자가 많다 그러는데 그건 학부모들의 단견입니다. 그거 간다고 해서 우리 애가 그거 간다고 해서 1.3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입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가슴을 확 열고 당당하게 좀 맞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학생부 위주 전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생부 교과형하고 종합형을 이야기했지만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학생부 교과형은 대부분 교과 100%로 선발, 교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최상위권보다는 중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따라 학생부 영향력이 달라진다. 최저학력 통과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형은 일반고 학생이나 지방고 학생들한테 좀 더 유리하거나 학생부 잘 딸 수 있는 애들한테 유리할 거다. 학생부 종합형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1단계 서류 100%, 2단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서류 및 면접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학생, 상위권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인데 학생부 종합형으로 가려고 하면 학생부 내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어차피 1학년 때부터 잘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서 이야기해 줬죠. 학생부 2주 전형에서 학생부만 계속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수능 최저학력 충족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을 위한 이 공부는 잘 해놔야 된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2014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영역 2등급, 지금 세계 영역 2등급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서울대가 한 번 더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세계 영역 2등급이면 인문계에서는 전국 석차 24,474등 안에 들어야 돼. 이게 상위 7.9%다. 그래서 산골 고등학교 학생은 1.0을 받아도 서울대 지역 균형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연계열은 13,183등 안에 들어야 된다. 자연계열 응시자 중에 9.3%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아주 잘 관리해놨는데도 마지막 허들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일단 중3이기 때문에 첫 중간기말고사를 아주 잘 치면서 국영수 중심의 수능 관리를 동시에 잘 하는 게 답입니다.